제9장은 통계학의 첫 번째 과목의 마지막 장이죠. 챕터 9입니다. Multiple and Logistic Regression인데 이 부분은 우리 머신러닝과 직접적으로 상관되는 부분입니다. 머신러닝이 첫 장이 바로 요 Multiple and Logistic Regression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전반적인 개념 총 5개 섹션입니다. 전반적인 개념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완전히 여러분이 이해하시려면 통계학 중급과 고급 과정 수업을 마치셔야지 여기서 지금부터 언급하는 내용들을 완전히 이해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굵직한 그림, 전반적인 그림을 이해하는 것은 지금 이 수업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멀티플 리그레션이 무엇인가라고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변수가 하나가 있었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어떻게 되나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첫 번째 그냥 어떤 하나의 값입니다. 하나의 값이 어떤 분포를 이루는지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대통령 지지율 혹은 뭐 사법개혁 지지율 이런 것들의 분포를 어떤지를 보는 것이 일반적인 분포 확률 우리가 제 처음에 공부했던 통계의 기초의 기초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할 수가 있어요. 어떤 값을 추가하냐니까 연령대에 따른 지지율 분포 그냥 대통령 지지율이 어떤지를 보는 것하고 연령대에 따른 지지율이 어떻게 되는지 하면 변수가 하나 더 들어가게 되죠. 연령대와 지지율 두 가지 요소가 있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쌍으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이 이제 리니어 방식이 리그레션을 썼습니다. X값은 이게 연령대가 X가 되고 그리고 지지율은 Y가 되고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또 하나를 더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니까 지역에 따른 지역과 연령에 따른 지지율 분포 점점점 하면 얘는 이제 멀티플 리니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variable이 하나 지역과 연령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연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역이 x1 되고 그리고 연령이 x2 이런 식으로 됩니다. x2 그리고 지역과 연령의 또 확장해서 이제 지역 연령에다가 학력도 추가할 수 있고 학력도 추가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직업도 추가할 수가 있겠네요. 직업 지역 연령 학력 직업 그리고 지지 정당도 추가할 수가 있고 그죠? 등등등등등을 추가하게 되면 얘는 이제 x3가 되고 또 x4가 되고 이렇게 점점점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입니다.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 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했었나요? 그냥 베타 제로 그죠? b 서브 제로입니다. 서브 제로를 좀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b 제로를 했습니다. 플러스 b 서브 1 곱하기 x 그죠? 이게 y 값이 되죠. y에 대한 추정값입니다. 그냥 y가 아니라 y 해시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추정값과 에러를 합치면 실제 y 값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두 가지 식이 있었잖아요. 요 식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y 해선 요것만 있으면 y 해시 되죠. y 해시입니다. y 해도 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만 표현하겠습니다. 그죠? 추정하는 값입니다. 추정하는 값은 이렇게 되는 x 값만 해서 추정값이 나오고 여기다 L를 보정하게 되면 실제 Y값이 되는 거죠. YI 그죠? 얘는 YI에 이렇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까요?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X, 이 Y축이 있고 그리고 밑에 X축이 이렇게 있죠. X축이 여기 X축이고 그리고 여기 Y축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값들이 분포되어 있는 것들이 파퓰레이션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요?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퓰레이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냥 짐작할 뿐입니다. 뭘로 짐작하나요? 샘플을 통해서 짐작하는 거죠. 샘플을 통해서
뭐 침접을 해봤더니 요런 샘플이 나왔더란 말이에요. 요런 게 나왔습니다. 대충 요런 그림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은 라인을 끄면은 굳이 라인을 끄면은 이렇게 하향하는 어떤 라인이 리니어 라인이 하나 꺼지겠죠, 그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라인이 있다고 지금 가정을 합시다. 지금 제가 라인을 여기다 그리고는 싶은데 이 스프레드 시트에서 라인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라인이 요렇게 라인을 껐다고 말하긴 그렇고 요런 라인 또 좀 뭐에 그렇고 요런 라인이 되겠네. 좀 비슷한 라인 되나요? 요것도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고 굳이 라인이라고 한다면은 요런 라인이 꺼지겠군요.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요것도 좀 모양이 안 그런가요? 그럼 다시 라인 꺾기 힘들다. 요런 라인이 꺼졌다고 합시다. 저 라인 비슷하나요? 비슷하네. 꺼놓고 보니까 비슷하네. 요런 라인이 꺼졌습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이제 X값 여기 XI라고 합시다. XI값에 대한 XI값에 대한 Y 실제 I값은 요거죠. 요게 YI. 요게 실제 XI에 대응하는 YI값입니다. 요 녀석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그래프로 요 추산하는 값은 뭐예요? 이 그래프라고 하는 공식. 공식으로 추산하는 값은 이 값이죠. 그죠? 색깔을 요걸 하겠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제 두 개의 값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값의 평균값은 어떻게 되나요? 요 X, Y값 이 모든 값들의 그냥 평균값. 평균값을 따지면은 대략 한 이 정도 값이 될 것 같네요. 요게 평균값. 그냥 라인을 끌게요. 자, 요게 평균값입니다. 그죠? 요 파란 점들의 평균값은 요 라인이란 말이죠. 그죠? 그렇다면은 이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뭘 생각해 볼 수 있느냐 하니까 이 y 실제 값과 이 평균값 이 두 개의 차이점. 이 두 개의 차이점. 요게 yi 마이너스 y 평균이니까 y 바가 되는 거죠. y 바. 요렇게 표현하면 되나요? 요렇게 y 바. 지금 그림을 요렇게까지 표현할 수밖에 없네요. 그죠? yi 마이너스 y 머리 위에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평균값. y 평균값이 요거 빼기 요거입니다. 요것을 우리가 a라 그럴게요. 그리고 얘를 b라 그러고 얘를 c라 그럴게요.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죠? 얘는 a 마이너스 b. 그렇죠? 그리고 이 a 실제 값과 이 c 우리가 예측한 값이잖아요. 예측값 간의 차이. 요 녀석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얘는 yi 실제 값입니다. 실제 값과 마이너스 y 우리가 예상한 값. 예상한 값이니까 y hat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y hat 차이점입니다. 이것은 a 마이너스 c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 지금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지금 이 경우에는 실제 값과 이 평균 값 간의 차이가 실제 값과 우리 예측한 값의 차이보다 훨씬 더 작죠. 훨씬 더 작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얘를 다 고려를 해서 생각해 본다면은. 그래도 다 고려해서 생각이 되면 어떤 값이 더 클까요? 이 값이 클까요? 이 값이 클까요? 이 값이 크겠죠. 그죠? 이 값이 더 클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평균값과 실제값 간의 차이보다는 조금 더 이 선형이 뭐라 분포에 맞게끔 얘가 없으면 더 그림이 좋겠네. 자, 요런 그림이 있다. 이 정도에다가 들어가주고. 그러면 조금 더 선형이 되나요? 이 정도에 좀 들어가주고 예, 대충 요 정도 또 들어가주고 요런 분포가 있는 거예요. 파란색이 월 샘플 분포입니다. 그리고 그냥 파란색의 평균값은 얘고 그리고 우리가 이 파란색의 요 간격이 그죠? 이 실제 요 값이 최소화되도록 라인을 끈 게 요 빨간색 라인이에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이 값의 합계 sum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sum of 요걸 all 해야 되겠어. all 요겁니다. 요 값과 마찬가지 또 sum입니다. 얘도 sum of
all 여러분 모든 y i에 대해서 i는 1부터 n까지 그죠? 이것을 다 했을 때 비교해 보게 되면은 비교하게 되면 당연히 이 값이 이 값보다 훨씬 작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요걸 우리 용어를 좀 토탈 에러, 요걸 토탈 에러라고 표현합니다. 토탈 에러. 토탈 에러가 되고 우리 이전에 안오발 때 이걸 어떻게 썼나요? SSG라고 표현했었죠. 그죠? 이게 토탈 SSG가 되고 얘는 안오발 때 어떻게 표현했었죠? 요거는 스탠다드 에러 혹은 SE 혹은 sum of S 스탠다드 에러에서 SSE라고 표현한 겁니다. 안오발 때. 기억나시죠? 이 안오바랑 결국 리니어나 모든 통계는 사실 원리는 다 똑같아요. 또 하나의 원리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죠? 눈 감고 찍었을 때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러한 것들인데 이 지금 현재는 이제 xi가 하나가 있고 이 하나의 값에 의해서 yi가 결정되는 것이 지금 리니어 방식이었잖아요. 그런데 x가 종류가 여러 개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게 이번 주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대출을 했을 때 이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요 기초 내용들 여기에 이해가 돼야 됩니다. 혹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은 게시판에 먼저 질문하십시오. 질문하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려요. 그래서 완전히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신 다음에 지금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되느냐니까 이번에는 그러니까 y값은 interest rate 이자율입니다. 신용카드 회사에서 카드론을 해주는 거예요. 카드론의 이자율이 사람들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아주 낮고 어떤 사람은 아주 높아요. 어떤 경우에 그럼 카드론의 이자율이 높고 어떤 경우에 낮은지 은행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죠. 은행에서 대출하는 것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은행에서 대출할 때 대출받는 사람의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 이자율이 달라지는데 그것이 이 이자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 소득원이 확인되었는가? 이 사람이 일정한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했는지 말았는지입니다. 소득원을 확인한 방식도 세 가지로 했습니다. 첫 번째, 확인 안 했다. 두 번째는 소득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소득 금액도 확인했다. 세 가지. 이해되시죠? 확인 안 한 것, 소득원만 확인한 것, 소득 금액까지 확인한 것. 이 세 가지로서 income variable, VER, variable 약자예요. 자, 두 번째는 debt to income ratio에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채와 소득 간의 비율. 입니다. 그죠? 그리고 credit utilization 해서 무슨 말이냐 하니까 사람들마다 은행들이나 신용카드는 신용한도를 설정합니다. 사람들마다 신용한도가 다 있어요.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신용한도 범주 내에서 얼마나 지금 이미 그 신용한도를 행사했는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카드를 쓴 금액, 카드론을 받은 금액 요 등등이 credit utilization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신용한도는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으로 이미 뭐 1,000만 원짜리 물건을 할부 계약으로 샀다. 그러면 신용한도를 다 쓴 거예요. 그리고 뱅크럽시는 이전에 파산한 경험이 있느냐는 것이고 텀은 신용 이번에 대출 기간입니다. 개월 단위죠. 3년, 5년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슈도 실제 이 사람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한 날 혹은 계좌를 개설한 날입니다. 그죠? 그리고 크레딧 체크 등등 뭐 이거는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겠네. 좀 이따 보겠죠. 일단 제가 아는 것만 설명드렸습니다. 이러한 요소들, 그죠? 이러한 요소들과 그 사람의 이자율 간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보자는 거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은 은행이나 신용카드에서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어지는 수업이 머신러닝이잖아요. 이건 사람이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확인하고 사람들이 다 이런 것들 체킹을 하는데 사람이 하지 않고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이러한 대출 이자율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동작할 때 사람이 하는 경우와 다른 점과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머신러닝 수업 시간에 우리 다 공부를 할 겁니다. 일단은 지금은 통계학 수업이니까 이게 바로 이제 머신러닝으로 이어지게 돼요. 자, 해서 각각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크레딧 체크가 뭔가 볼까요? 크레딧 체크는 지난 12개월 동안에 이 사람의 신용 정보를 조회한 횟수입니다. 대충 그런 의미네요. 그죠?
그 과거의 신용정보, 지난 12개월 동안 이 사람의 신용정보를 몇 번 조회했는가 이런 건데, 조회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뭐 딱히 좋을 건 없을 것 같은데. 자, 어쨌거나 그래서 만약에 뱅크럽시만을 우리가 이 베리어블 프리딕트라고 표현합니다. 있으나 프리딕트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혹은 뭐라고 해야 되나, 얘는 리스판스, Y값을 리스판스, X값을 프리딕터, 얘를 인디펜던트, X값을 인디펜던트, Y값을 디펜던트, 혹은 X값을 머신러닝에서는 X값을 인풋이라고 그래요. 인풋. 그리고 얘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X값 얘기가 이게 주로 우리가 이걸 결정하니까 이게 인풋이 되죠. 인풋, 아웃풋 뭐 등등. 전체를 인풋, 아웃풋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요것이 하여튼 여러 가지 용어로 쓰는데, 여기서는 predict라고 하는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죠? predict. 요게 predict예요. predict이고. predict를 bankruptcy만 했을 때는 요런 값이 나오더라. 베타0와 베타1은 요렇게 결정됐다는 거죠. 이 지난 에피소드에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그러니까 경사도가 0.7368. 경상도가 굉장히 높죠. 그죠? 그리고 인터셉트는 이렇게 결정됐고, 각각의 스탠다드 에러는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고리즘은 제가 지난 에피소드에 설명을 드렸었죠. 자세한 방식은 나중에 수학 시간에, 그것도 고급 수학, 중급 4년차 수학 시간에 아마 이거 다룰 겁니다. 상당히 복잡해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스탠다드 에러가 나왔으니까 T밸류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퍼센테이지는 0.00001 이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만약에 뱅크럽시와 뱅크럽시와 그리고 이자율 간의 상관관계를만 생각해서 그래프를 그렸더니, 어떤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내려와서 뱅크럽시와, 지난 에피소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요런 자, 요런 결과가 나왔단 말입니다. 자, 이게 뱅크럽시고 이게 이자율입니다. 오늘 뱅크럽시 키가 있으면 있을수록, 뭐 뱅크럽시를 한 번 했느냐 두 번 했느냐 세 번 했느냐에 따라서 요런 이자율을 변화가 이렇게 됐다. 혹은 뱅크럽시가 있었던 거, 지금 같은 경우는 뱅크럽시가 있었다 없었다 둘 중에 하나니까 요렇게 표현하기는 적절하지 않네요. 뱅크럽시가 있었을 때의 이자율은 요런 형태를 보여줬고, 뱅크럽시가 없을 때의 이자율은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 네요. 만약에 뱅크럽시와 이자율 간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우리가 무작위로 샘플을 추출했을 때 이런 샘플이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죠.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랬을 때 이런 모양의 샘플이 만들어질 확률이 0.0001% 이하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T밸류를 구하는 방식은 이미 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그리고 degree of freedom은 만 명이잖아요. 만 명에서 지금 이 variable 얘와 얘 두 개죠. 얘와 얘 두 개를 뽑아서 요 금액을 요걸 넣은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만 마이너스 2, 9998 n 마이너스 k라고 표현을 해요. 자, 요런 관계를 보여주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income variable 그래서 source only verified, source only는 소득 원만 확인한 거고, verified는 금액까지 확인한 거고, 그리고 이것을 만약 소득 원 확인했으면 1 아니면 0, 이것도 확인했으면 금액이 확인됐으면 1 아니면 0입니다. 그죠? 1 아니면 0예요. 그렇게 값을 주는 거죠. 그리고 만약 확인 안 했으면 not이잖아요. not인 경우에는 둘 다 0니까 여기는 표현할 필요가 없죠. 그죠? 이렇게 두 개를 표현했다는 것은 세 가지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not인 경우에는 얘도 제로, 얘도 제로일 때는 not. 얘만 1이고 얘는 제로인 경우에는 소득원만 확인한 거고, 얘는 제로이고 얘는 1이면 소득원은 모르겠지만 소득 금액은 확인한 거고, 둘 다 1이면 소득원과 소득 금액을 다 확인한 거고. 그죠?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넣어서 이걸 뽑아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인터셉트는 이러하고, 다음에 1.41, 3.25라고 하는 기울기, 슬로프가 두 개의 슬로프가 주어져 있죠. 요것을 다 통합해서 하나의 그래프로 통합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우리가 중급이나 고급 통계학에서 다룰 겁니다. 일단은 요 개념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올 확률은 0.00001 이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두 개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식을 한 것이, 요것을 식으로 표현한 것이 이런 식이고, 이런 식이 도출되는 과정도 나중에 또 중급 혹은 고급 통계학에서 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래서 뭐 제로 제로가 들어간 경우, 둘 다 제로인 경우에는 낫인 경우죠. 낫. 그러니까 세 가지 경우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어떤 경우가 있었나요? 지금 같은 경우 보면 세 가지 베리파이드, 낫, 솔솔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세 가지 경우 중에서 얘도 제로, 얘도 제로에서 경우에는 낫으로 표현되는 거죠. 자, 그게 여기 있는 이 수치입니다. 어디 갔나요? 여기 있네요. 여기. 요거 말하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 다 똑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K-1 경우의 수가 K가 있으면 K-1만 하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죠? 요거는 이전에도 설명을 한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죠? 만약에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고 싶다. 그죠?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질문 두 가지를 해야 될까요? 당신은 남자입니까? 질문 한 번. 당신은 여자입니까? 질문 한 번. 합해서 질문 두 번을 해야지 상대방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한 번만 질문하면 되죠. 당신은 남자입니까? 라고 하든가. 혹은 당신은 여자입니까? 라고 하든가. 둘 중에 하나의 질문만 하면은 대답이 yes 면은 1이면은 남자고 아니면은 자동으로 여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방 선택지가 두 개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질문은 하나만 하면 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죠? 혹은 그 사람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혹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닐 수도 있죠. 요즘에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저기 매트릭스를 만든 영화 감독의 무슨 스키 형제인가요? 형제가 되었다가 처음에 형제였는데 나중에 남매가 되었다가 나중에는 또 자매가 되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변화할 수가 있으니까 세 가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중성 제3의 성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제3의 성입니까 라고 질문하려면은 질문을 몇 번 해야 되겠죠? 두 번 해야 되는 거예요. 3-1 해서 2 제3의 성입니까 물어보고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다시 남자입니까 혹은 여자입니까? 그죠? 이렇게 질문하면 그 사람이 세 가지 경우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세 가지 경우라 그러면 질문은 몇 번? 두 번. 그래서 K가 궁금하면 K-1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떤 의미인지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베타1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넣어보자는 거죠. 베타1, 베타2, 베타3 쭉 다 넣었을 때 이렇게 결과가 할 수가 있죠. SS 그래서 그래프가 나오면은 그 그래프는 SSE라고 표현합니다. SSE가 뭔지 설명 드렸었죠? 여기 어디 갔었나? SSE 여기 SSE입니다. 그리고 얘는 SSG예요. 그죠? SSE를 구하는 방식 이렇게 에러의 전부 이걸 에러라고 표현합니다. 에러가 뭐냐니까 우리가 예상한 라인, 예상한 리니어 라인과 실제 값 간의 차이 그게 SSE입니다. 그래서 여기 만약에 점이 하나 있다. 그러면 얘와 얘 간의 차이가 SSE가 되고 얘와 이 밑에 있는 이 점까지 차이 요만큼이죠. 요만큼이 SSG에 들어가는 값이 됩니다. 그죠? SSG는 다 합친 거예요. 얘도 합치고 또 얘하고 얘하고도 합치고 얘하고도 얘의 차이 얘하고 차이 다 합친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더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에스티메이트 등등등등이 나왔는데 인터셉트는 이렇게 똑같고 나머지 이제 기울기가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런 기울기가 다른 굉장히 많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열 개 정도의 라인이 꺼지는 거잖아요. 이 열 개의 라인을 하나의 라인으로 합치는 방법 이거는 우리 벡타 수학에서 벡타에서 공부를 해요. 중급 3년 차 수업. 그러니까 라인 이 두 개가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라인이 있어요. 이런 라인이 있고 그리고 또 라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에 라인이 뭐라고 할까요? 이런 라인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두 개의 라인이 있어요. 얘와 얘. 이 두 개의 라인을 어떻게 합쳐서 하나의 라인으로 만드느냐는 거죠. 그죠? 그 만드는 방식 중급 3년차 수학에서 다릅니다. 어쨌거나 합쳐서 하나의 라인이 만들어져요. 어쨌거나 이 멀티플 리그레션도 어쨌건 리니어 라인입니다. 리니어 라인을 만들어서 구성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9990이죠. 왜 0이냐니까 지금 우리가 베리어블이 10개잖아요. 12개가 되나? 12개쯤 되겠구나. 12개 10개가 되나요? 11개 되나?
1단계군요. 1단계니까 k 마이너스 m 마이너스 k, 이 k가 10개, 10개네. 10개를 제거해서 9990이 되었습니다. 아 지금 제가 K-1하고 좀 있어 나오는 K-M-1이 나와요. 그거랑 지금 헷갈리고 있는데 왜 헷갈리는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자 예를 들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만약에 인컴이 어떠하고 그리고 만약에 소득원이 확인되었으면 1 아니면 0 그리고 금액이 확인되었으면 1 아니면 0 이 각값을 넣는 거예요. 값을 각기 넣어서 여기다가 이제 베타1, 베타2, 베타3를 다 해서 뱅크럽시가 있으면 했던 경험이 있으면 1 아니면 0 해서 값을 계산하면 그 사람의 이자율이 나온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항목이 10개쯤 되잖아요. 10개쯤 이렇게 베리어블이 10개가 있죠. 프레딕트가 10개입니다. 프레딕트가 10개쯤 되면 우리 사람이 통계학자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계산할 수가 있어요. 수학을 통해서 이게 수학의 영역이죠. 그런데 이게 10개가 아니고 100개라면 어떨까요? 100개. 뭐 100개라 하더라도 뭐 열심히 하면은 통계학자 여러 명이 달라붙어서 하면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100개가 아니라 이게 100만 개라면 어떨까요? 100만 개가 아니라 100억 개면 어떨까요? 그게 머신러닝이 하는 겁니다. 사람은 못해요. 사람은 못하지만은 머신러닝은 이러한 베리어블들 프리딕터의 수가 100만 개이고 1000만 개이고 1억 개인 경우에 적용을 하는 것이 머신러닝입니다. 뭐 그렇다고 머신러닝이 단지 하나만 있을 때도 적용 못할 수 없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프레딕트가 하나만 있는 경우 리니어에서도 머신러닝도 적용할 수가 있고 지금처럼 10개인 경우에도 적용할 수가 있고 100만 개인 경우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100만 개인 경우를 적용하는 경우가 언제냐니까 사진을 보고 얘가 고양이 사진인지 강아지 사진인지 구별하는 거. 그럴 때는 요 뭐예요? 요 프레딕트의 수가 100만 개 혹은 1억 개가 됩니다. 나중에 머신러닝 시간에 다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으로 해서 1장에서 상당히 재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또 재밌는 부분이 뭐냐니까 우리가 이전에 보니까 이게 뱅크랍시 하나만 우리가 프레딕트를 했을 때 기울기가 0.74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여러 개를 넣었잖아요. 여러 개의 프레딕트를 넣었을 때 뱅크랍시에게 주어지는 가중치는 0.386밖에 안 됩니다. 이전에 위에서 봤던 뱅크랍시를 이용했던 어디 갔나요? 뱅크랍시를 이용해서 나왔던 값 여기 있네요. 0.7368이 나왔어요. 어이씨 이런 난감한 경우가 있나. 제일 밑으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자 다시 끌어올려서 한참 찾아야겠네요. 멈춰서 해야 되는데 그러기는 귀찮고 그냥 계속 가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예, 찾았습니다. 뱅크랍시의 경우 지금 여기서는 0.386인데 조금 전에는 0.73을 뭐 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뱅크랍시 하나만 했을 때는 0.73이라고 하는 기울기가 나왔는데 여러 개의 베리어블 속에는 얘가 0.386으로 바뀐 이유가 뭐죠? 그거는 얘와 얘 간에 서로 간에 공통 집합, 교집합이죠. 교집합이기 때문에. 그죠? 얘와 그리고 뱅크랍시 경험과 요 데트 투 인컴 레이쇼가 서로 간에 공동으로 여기에 공헌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와 얘 간의 공통 분모를 서로 제거해 줘야 되겠죠. 제거하다 보면 값이 작아지게 되죠. 그죠? 이렇게 프레딕터들 간의 동조화 형상을 콜리니어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콜리니어라고 표현해요. 콜리니어리티 혹은 콜리니어. 콜리니어에서 온 거예요. 콜리니어. 그러니까 리니어는 리니어인데 같이 동조화니까 그걸 만약에 둘 다 합산하게 되면은 기울기가 너무 커져버리게 되죠. 그 과대하게 커지게 되니까 그걸 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R2라는 값 또 우리가 R 스퀘어 이전에 쓰잖아요. 어떻게 쓰나? 1 마이너스 베리어빌리티 인 더 아웃컴 분의 레지듀얼입니다. 요건 뭐예요? 이건 SSG입니다. SSG. EX 말하는 SSG. 바로 밑에 있죠? 요거. 요거예요. 요게 베리어빌리티 인 더 아웃컴이고 베리어빌리티 인 레지듀얼 이건 뭐죠? 이건 SSE입니다. 그죠? 근데 1 마이너스 이것분의 이거 요것이 R 스퀘어래요. 그죠?
그리고 근데 이제 R2만 쓰면은 조금 이게 값이 과대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adjust R2라는 걸 그 개념 씁니다. 해서 얘는 n-1, n-k-1에서 앞과 똑같죠? 똑같은데 이 값에다 뭘 해주나요? n-k-1분의 n분의 1 해주게 됩니다. 그죠? 항상 이 값이 이 값보단 크겠죠? 크거나 같죠? 그죠? 그래서 1에서 빼주는 전체 값은 어떻게 되나요? 이전보다 r 스퀘어보다 조금 더 작아지겠죠. 그래서 r adjusted r 스퀘어는 r 스퀘어보다도 약간 작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r 스퀘어를 좀 더 조정한 값이고, 이것이 왜 나오고 왜 쓰이는지는 지금 공부할 필요 없고 나중에 중급이나 고급 통계학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미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냥 한번 언급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머지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쭉 중요한 개념들은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설명드렸고, 제가 설명드린 개념만으로도 여기 있는 연습 문제들을 푸는 데는 충분할 거예요. 그래서 연습 문제들 한번 좀 풀어보시고, 그리고 이어서 연습 문제 상 재밌는 주제들도 있습니다. 뭐 허병과 질병 간의 상관관계라든가 등등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